산지에서 집 앞까지 냉장 상태로 배송하는 콜드체인 시장이 요즘 뜨고 있죠. 경우들은 돈의 유일한 국제항인 평택항을 콜드체인에 적합한 항구로 만들기 위해 포럼을 열었습니다. 경기 북부 김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 콜드체인 기업들이 입주해 있고 수도권 관문항이자 내륙 교통망을 갖춘 평택항. 경기도 대표항만인 평택항을 콜드체인 사업의 중심지로 키우기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해운, 항만, 물류 관련 기관, 수출입 기업 등 국내외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사람들에게 물건을 배달할 수 있는, 그래서 콜드체인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평택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평택항을 콜드체인 중심지로 활성화하기 위한 국제협력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중국 콜드체인 물류위원회 부회장은 중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평택항이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깝다는 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而且中国现在也针对韩国的一些这个这些背景吧，出台了一些促进像烟台和平泽，还有这个威海和平泽之间的一些贸易的这种行动方案啊，我想借此呢，平泽港可以加强一些过境的，比如说水产品，还有一些其他食品的贸易。 평택항이 중국, 동남아, 북한 등 해외 수출입 물류의 관문 역할을 하기 위해 물류 통행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더 나아가 평택항을 첨단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복합단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오갔습니다. 평택항만의 우수성이 더욱 알려지고 배후 콜드체인 클러스터의 단지의 이점과 상호 기술 협력 등의 장점이 식품 유통의 세계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콜드체인 시장을 공략해 도 유일의 국제 무역항인 평택항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기줄TV 김태희입니다.